대부업자 이혼 후에 그 사건 처리해 준 거, 사채업자 그때가 해준 거. 왜? 이혼 후인데? 그때가 그때 대출 받아서 300만 원 해준 거랑. 남편은 갚아주진 않는데? 돈이 없다만 얘기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이렇게만 하니까. 오! 어? 안녕하세요. 개인 방송을 아직 하나? 방송 뭐예요, 저게? 가방수. 채팅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선배님 안녕, 오랜만입니다. 채팅 인원 되게 몇 명씩 들어오네. 8명이 됐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화색이 확 들어왔어. 그래, 예전보다 많이 늙었죠. 아,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구독 그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구나. 네. 네, 애기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부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혼했다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셨구나. 저분들은 다 찐팬인가 봐. 그러니까 찐팬인가 봐. 응, 사정 다 아는 거 보니까. 육아도 많이, 애기 둘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겨주는 좀 미안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양육금 가져왔는데 갑자기 또 왜 그러지? 아유, 왜 또? 예혼하고 나서 그냥 혼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진짜 울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현실적으로 뭐 네. 아, 왜 이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울컥했나 보다. 참았던 눈물이 나오려고 하나 보다. 아이고.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 왜? 왜, 왜? 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이고, 이제 전쟁 같은 아침은 끝났고 이제 또 집안일 해야지. 와, 바빠서 치우지도 못하고 다. 그래도 참 부지런하시다. 그러게요. 흐뭇하네요. 이렇게 부지런한 출연자가 나와서. 우리가 보통 저렇게 설거지 나서 들어 눕는 장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아유, 훌륭하네. 너 지금 뭐 하는 걸까? 뭐야? 뭐야? 뭔데? 요즘에 뭔가 생방송을 못 하겠어서 그냥 편집해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육아로 바꿨구나. 오, 컨텐츠는 나쁘지 않다. 수익은 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이고. 아직 영어. 유튜브 수익은 빵원. 구독자 얼마 돼요? 지금 한 천 명밖에 안 돼. 1,000명 정도. 1,000명? 네. 이제 막 시작이 당겨네. 아, 빨리 접으라고 그러고 싶어. 현실적인 조언. 이제 시작했는데. 저 시간에 다른 일 해야 돼요. 저 안정적인 일. 시간만 뺏기고 돈도 안 되고. 되게 연예인 꿈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죠, 일을. 일도 하겠지. 하루 종일 저거만 하진 않겠죠. 에? 에? 어? 오토바이. 제가 지금은 애기 둘을 키우면서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 12시에서 거의 9시? 6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사는구나. 부지런하네. 최초 여성 가이드. 야. 근데 멋있긴 하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만 하시면 수익이 크게도 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할 만큼 나니까. 아, 좋아.
본인이 되게 오토바이 타는 게 즐거운가 봐. 아, 저 장면은 드라마 같아, 지금. 오. 언니 가고 싶어. 어떻게? 빛나고 싶어. 어떻게? 빛이 나는 솔로. 랄랄랄랄랄라. 저렇게 즐겁게 이러니까 보기 좋네요. 아기를 두 명을 키우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아기가 아프거나 어떻게 조율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 이제 프리랜서의 개념이다 보니까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 편하긴 하겠다. 애 키우면서 하기 괜찮겠어요. 배달이요. 잡아, 잡아. 와, 손가락 엄청 빨라. 손 잡으려고. 엄청 빨라. 오. 타는 만큼 거의 가져가는 거니까. 한 개라도 더 벌자는 그런 마인드로 타는 것 같아. 아. 엄마는 강하구나. 잡혔다. 하루 배달 건수는 콜 기준으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0개? 배달 수익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0 정도입니다. 아 근데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주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 저러니까 수익이 많이 없겠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리로 가? 아니 지금 저 시골까지 가네. 3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안 돼. 여기. 안 돼. 진짜. 뭐가 안 되네? 왜? 이렇게 배달하기 어려운 곳이나 먼 곳 가는 걸 빡콜이나 똥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콜은 기사들이 잘 안 잡는 편이에요. 빡콜, 빡세단 얘기예요? 빡센 콜. 왜냐하면 빡콜이나 똥콜은 일반 콜에 비해 시간 대비 손해거든요. 근데 일반 콜이 없을 때는 빡콜이나 똥콜이라도 타야 조금이나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뭐든 잡아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비는 걸 못 보고 그냥 뭐든 잡아서 그냥 자는 거야.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거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어 뭔데? 뭐야? 통장이야 통장. 저거 보는 거 즐겁지. 나 옛날에 진짜 자주 봤어. 이렇게. 막 응. 이제 애기들한테 줄 거랑 또 적금 든 거랑 그거 뭔가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중간중간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통장 꺼내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가슴 속에 뭔가 이거 품고 다닌 그 심장이라는 느낌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런 의미 부여한 거야 괜히. 어머. 아 저게 의미가 있구나. 엄마가 사랑한 내가 마음을. 아 참. 그럼 또 일할 힘이 나겠죠. 그러게. 아. 어. 아. 저 조심해서 타야 될 것 같아. 그래,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난다. 그럼 저기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삼김하고. 저게 점심이야? 이거야. 삼각김밥 하나 먹는 거야? 잘 먹어야 되는데. 하나. 저걸로 점심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치킨밥 하나 사왔어? 응. 라이더는 친한 친구인데요. 콜 없는 시간대에 밥 먹을 겸 땀 내서 만났어요. 그게 밥이야? 그냥 간단하게 원래 맨날 이렇게 먹어. 아, 따로 시간 내서 밥 안 먹고? 응.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하나 타는 게 낫지, 한 개라도. 아이고, 독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이바라도 좀 벗어. 답답하겠다. 이거 먹는 거에 아끼는 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네. 자기 건강 챙겨야 돼. 쓰러지면 더 손해야. 아니, 생각해봐도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좀 하지. 빨리 타러 가야지. 더 한다고? 응, 하고 가야지. 지금 밖에 비 오는데? 또 이 지금 할증부터서 더 해야지. 난 비 올 때는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괜찮아. 천천히 타면 돼. 아, 비 오는 날은 배달에 할증이 붙어요? 네, 1,000원 정도. 근데 빗길은 위험한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저 동생도 비 오면 무서워서 못 한대잖아. 어.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전 남편이 너무 일을 별려놔가지고. 전 남편은 무슨 일을 벌려놨는데? 또 대출도 있으니까 또 그걸로 카드값도 그렇고 아유. 뭐지 지금 렌탈비도 그렇고 엄청 많이 다 터뜨린 것도 있고 대출도 엄청 많이 받았었지 결혼 생활하면서. 아, 못 살아 진짜. 그게 다 남편이 한 거야? 원래 걔는 명의가 없었어. 결혼 전부터 신용물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아유. 결혼할 때부터 다 내 명의였어. 아, 그럼 누나가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 내 명의니까 다 내가 하는 거지. 뭔가 남편분이 사고친 게 많네. 일만 벌여놓고 수습을 하셨으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빚을 좀 남편한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가 아니잖아. 네 맞아요. 아내 명의죠. 그 법적으로 아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남편한테 책임을 질리게 하려면 뭔가 서류가 있었어야 돼. 일단. 명의를 이제 살면서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어? 절대로 누구한테 돈도 빌려주지 말고 명의도 빌려주면 안 돼. 남편 아니라 뭐래도. 알겠죠? 네. 대부업자 이혼 후에 그 사건 처리해준 거 사채업자 그때가 해준 거. 왜? 이혼 후에? 그때가 그때 대출 받아서 300만 원 해준 거랑 남편은 갚아주진 않는데? 돈이 없다만 얘기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이렇게만 하니까. 와, 이거 큰 문제네, 진짜. 그 300만 원 해결되면 너한테도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해결해줬는데 그 이후에 양육비도 커녕 이제 300만 원도 못 받게 됐어요. 아이고, 진짜 하솔 씨. 어떻게 이렇게 뭘 몰랐어요. 아우, 속 터져. 어른들한테 좀 물어봐요, 주변에. 아우. 700, 300. 1200만 원. 다 그 남자 때문에 매달 77만 원은 생돈이 나가는구나. 아,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제가 이제 돈 부분에서 이제 양육비나 양육비밖에 솔직히 얘기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락을 하면 걔는 사기를 당했다는 등 핑계를 대고 그리고 뭐지? 훔쳐갔다는 핑계를 대고 러시아에 대게를 잡으러 갔대요. 러시아에 대게 잡으러 갔대요. 계속 핑계를, 이상한 핑계를. 뭐 믿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전형적인 빚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럼, 핑계 대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자기가 와이파이 터질 때만 연락이 되니까 자기가 연락할 때만 연락이 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 부분도 답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연락 줄 때만 받아라 이 말인 것 같아. 비겁하다. 11월까지 2023년 11월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 그때 이후로는 못 받았던 것 같아. 올해는 한 푼도 못 받았나 봐요.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놨네. 그냥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왜 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뭔가 아파도 병원 안 가고 흰애를 먹고 타는 것 같아.
보험이 뭐지 없어가지고 큰 병원 안 갔지. 에? 해지했거든 그 작년에. 왜 해지를 했어?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줄였지. 그럼 실비 보험도 없어? 실비가 없으니까. 그 다치면 어떡,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 뭐. 아니 전 남편 렌탈비가 53만 원이 나가요. 웬수네 웬수. 320만 원 벌어서 320만 원 쓰니까 제로네. 아 정말 빠듯하구나. 미래가 없겠다 저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1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군요. 잠깐이라도 쉬면 이게 적자니까.